우리 손정아 우리 한국의 원로 가수. 원로 가수라고 좀 그렇습니다. 충격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충격 가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충격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원로 가수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연계거든요. 저기 제가 조금 아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예예. 예, 예. 바피다치가 뭔가 하고. 예예예. 예, 예. 옛날로 말로 수락관이더라고요. 수락관이요. 수락관. 예예예. 예, 예. 무술이언니들. 예예. 무술이라고 보시면 예, 되죠. 예예. 예, 예.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진짜 예.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예, 우리 이조 시대 때 그 수락관에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 보면 많은데 그 임금, 사연의 노래를. 예, 임금님을 시해한다는 거 예. 그런 사건도 있고 우리 이제 허준 선생 있잖아요. 예, 예. 그 인조 때 그 수락관에다가 시신을 했어요. 어? 유황을 목에서 오리를 키워가지고 임금님을 그 짐 같은 마음이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유황이 사실 비소거든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유황이 성분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유황이 마늘이 많이 들었어요. 마늘 많이 드세요. 그 마늘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 치매도 안 오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리에다 먹였는데 임금 시한다고 그래서 제주도로 보냈어요, 기왕을. 그래서 제주도에서 세 살을 묶여가지고 영창 생활을 하면서 쓴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그 동의보감이 지금 기부스에 올라있어요, 세계에. 올라있죠. 예, 예.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소락감, 그런, 그리고 또 반피다치. 예. 예. 우리 야, 너무 좋은 손정아 우리 가수님이 네. 그런 또 축복을 받고 계시네요. 글쎄, 저는 아주 조상님, 깜짝 놀랐어요. 조상님들한테 잘하신 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반피다치는 조상님이라고 봐야 돼. 글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죽하면 네.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을까요? 네. 예, 예, 예. 네이버 아줌마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하여튼 노래 우리 조윤성 가수님 노래 너무 잘했고요. 예예. 예, 예. 예, 잘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손정아 우리 충정 가수님. 많이 이렇게 바피다치 분석자 이렇게 노래도 많이 해서 예, 우리 많이 시청자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나오실 우리 가수분은요 이용백 가수님이십니다. 예, 예. 네. 제목이 참 신났어요. 예, 예. 신났다. 아니 우리 너무 미남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 오실 군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셨는데 노래가 참 예, 김수영 교수님 예. 어디서 오셨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 안산에서 저는 안산에 안산 땅에 한 마평이세요. 아니 너무 미남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제 우리 이용백 가수님 아, 오늘 여기를 오시게 우리 한국 가정에 오셨는데 이제 복이 많으십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어떻게 해운이 당첨된 거죠.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아, 우리 집사람 됩니다. 그러세요? 예. 우리 손정아 가수님 팬이 돼가지고. 아, 부모님께서 다 오셨네. 예, 만화님 모시고.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 플러스 1이네. 예, 예, 예. 네. 오늘 부르실 노래가 뭐죠? 신받다. 예, 예. 또 영수증을 써줄 거야. 예. 야. 예. 두 곡 모시고 함께 예,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